안녕하세요. 친절한 송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피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손가락도 붓기가 빠져요. 아, 그래요. 손가락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눌러주세요. 네. 저기는 옛날에 학교였나 봐요. 옛날 분교? 네. 아주 작은 학교? 네. 아직 있네요. 남아있네요. 그러니까요. 오, 저런 거... 저기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하겠네요. 예, 이제 인구수가 많이 줄면 빈 폐교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그런 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건 그렇고 오늘은 네. 임대 소개해드릴 겁니다. 좋아요. 임대 매물 많이 찾으시죠? 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들어가는 입구 차를 몇 대나 될 수 있을까요? 둘레 여섯 여덟 열 대. 네, 충분히 많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넓은 땅이 있어요. 그러게요. 아우, 우리 사장님 여기 멋있는 오토바이를 하나 갖다 놓으셨네. 이거 사장님 거라서 여기 거 아니에요?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야, 정원 관리를 너무 잘해놓으셨구나. 요 임대면 요 과실수 저기 금귤도 있고요. 저기 하귤도 있는 것 같고요. 따먹어도 되겠죠? 그렇겠죠? 그 대신 나무가 많이 상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여기 매도인께서 그러니까 임대인께서 많이 관리를 잘하고 계세요. 아이, 동백나무 나중에 사진 찍으면 예쁘겠다. 아, 모든 세입자들은 네. 선관주의의 의무가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지키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를 임대하실 때는 이제 토지 및 건축물을 다 임대를 하시게 되고 지상물도 임대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따드셔도 좋은데 선량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그렇죠. 드리는 거예요. 너무 막 쓰시면 안 되고. 야, 하귤 맛있겠다. 이게 하귤인가요? 그러게요. 하귤 생긴 건 오렌지 같이 생겼네. 다른 종자 같기도 하고 원체 종자가 많아서. 우와. 야자수. 이야, 이게 내 집 앞마당에 있으면 여기에다가 사이에 해먹 하나 이렇게 잘 묶어놓으시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아주 튼튼합니다. 여기다 해먹 묶어놓으면 딱이네요. 진짜예요. 여기서 요 보이시죠? 돌. 여기서 식사하시면 아주 퍼펙트예요. 여기서 식사를 한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야외에서. 아, 그렇군요. 그럼요. 식사하는 곳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에 마당이 또 있어요. 거기가 또 기가 막혀. 가보자고요. 네. 들어가 보죠. 네. 이 튼튼한 빨랫줄 여기에다가 이불 한 10개는 걸어놓으셔야 되겠어요. 아유, 옛날 생각난다. 역시 빨랫줄은 전기줄. 그렇죠. 튼튼하죠. 한번 닦아야 돼. 안 그러면 빨래에 난리가 나요. 어머, 양이 안녕? 이게 네 집이구나. 자, 여기가 안쪽 마당입니다. 야, 불멍하기 완전 좋다. 야, 여기서 뭐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는데요? 그렇죠. 네. 사실은 좀 빽빽한 마을 안에서는 이렇게 장작 태우면은 민원이 가끔 들어와요. 할머니도 불난 줄 알고 네. 물 들고 와요. 근데 여기는 그럴 일이 없겠어요. 아주 조용하고 한적하고 네. 야, 소장님 이 볕 좋은 날 이런 날 딱 이제 등 대고 여기 누우시면 그냥 찜질팩이네. 여기 누우라고요? 그럼요. 완벽한 따가운 줄 알아요? 등은 좀 베기겠지만 찜질팩이 따로 없을 거예요. 후라이도 되겠네. 저기 가마솥도 있어요. 소장님. 저거부터 가마솥. 한번 보죠. 우와, 저기서 소뚜껑 삼겹살 해드시면 되겠다. 이야, 컨셉 잘 해놓으셨네. 밥을 해야죠. 아니, 소뚜껑 삼겹살 밥하면은 힘들어요. 소뚜껑 삼겹살은 뚜껑만 있으면 되잖아. 아니, 그래서 저기에다 이제 분위기상 우리 소장님 또 사진 찍으러 가시네. 아이, 또 뿌이 한번 하셔야죠. 아, 야자수 정말 잘 키우셨다. 곳곳에 사진 스팟들과 네 쓰기 좋은 그런 집기들이 마당에 안쪽 마당에 준비가 되어 있고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입구도 있어요. 아하. 근데 거기는 왔다 갔다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쪽문으로도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너무 좁아요. 빨간 대문 그냥 잠궈 놓는 걸로.
자, 요 정도면은 우리가 외부는 다 확인한 것 같고 내부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건축물의 외부에는 데크 굉장히 넓게 짜져 있어요. 잘 깔려 있습니다. 아, 집도 괜찮다. 널찍하다 그냥. 어디까지 가요? 그렇게 넓어요? 일단 다 보여드려야죠. 그러게요. 많이 넓어요, 여기가. 이거를 다 쓴다는 거는, 어우, 여기 세입자분의 특권이에요. 저 안쪽까지 쫙. 디귿자, 아주 큰 디귿자 형태로 데크가 짜져 있습니다. 주위에 집들이 별로 없어서 아주 프라이빗하게 쓰시기 좋겠어요. 여기가 바닷가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인데, 네. 마을이긴 마을인데, 생각보다 가구 수가 그렇게 많지 않네요. 한적합니다. 네, 굉장히 한적한 그런 동네가 되겠습니다. 여유를 즐기시면서 나만의 공간에서 아주 편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차 한잔 드시면 더 좋지 뭐. 그렇죠. 네. 자, 내부로 들어가 보실까요? 예, 뭐 방화문 번호키 잘 되어 있고요. 방충망 필수. 안에 들어오면 전실입니다. 네. 문 두 칸짜리 신발장. 그 다음에 전신 거울도 있어요. 오. 여닫이 중문 돼 있습니다. 이쁘다. 자, 들어와서 한 바퀴 삥 돌아서 보여주세요. 이야. 엄청. 엄청 예쁜 공간이에요, 소장님. 와. 이게 한 바퀴예요. 아이고 어지러워라. 네, 들어와서 첫 번째 오른쪽 공간 거실 공간입니다. 엄청 넓... 와, 완전 넓어. 엄청 넓어요. 엄청 넓네요 진짜. 진짜 넓어요. 네. 단층 구하시는 분들 있어요. 단층. 네. 단층집이고요. 집기도 같이 빌려드리는 거니까 잘 살펴보세요. 정말 개인적인 것 빼고는 다 그냥 놔두고 쓰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층, 이 천장도 보면 저 등도 이쁘고요. 야, 이쁘, 그냥 깔끔하다, 그냥. 깔끔해. 네, 사실은 여기가 농어촌 민박을 하던 집이어가지고 굉장히 잘 꾸며져 있어요. 그쵸. 두 번째 공간은 주방입니다. 핑크색 냉장고. 어머, 탐나라. 여기서 제가 참고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이 안쪽에 문이 있죠? 그쵸. 이 안쪽에 문을 들어가면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보조주방.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주방 안쪽에 들어가면 또 세탁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거기를 임대하실 생각은 없었다가 세입자분들께서 꽤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하고 세탁실 부분까지 전부 다 임대를 하시는 걸로 결정을 하셨거든요. 지금은 지금 이 상태로 촬영을 하는데 여러분이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안쪽 그 공간도 임대를 하신다는 거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배려를 많이 해주신 것 같네. 네, 여기 뭐 3구짜리 가스레인지 개수대 잘 돼 있고 분리수거 통도 잘 돼 있네요. 아, 근데 역시 농어촌 민박을 했어서 그런가 되게 깔끔해서 이뻐요. 그렇죠. 안 깔끔하면 손님이 안 오지. 아, 근데 내 집 같아서 너무 좋다. 이야, 화이트톤에 역시 욕실 깔끔하죠? 우리 PD가 좋아하는 블랙 앤 화이트. 아주 좋아요. 네, 좋습니다. 샤워까지 다 하실 수 있게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제 방이 필요하겠죠, 소장님? 방은 양쪽 두 군데 들어오는 입구에서 왼편 공간이 되겠는데요. 안쪽부터 볼게요. 네. 자, 보시면 자,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이야, 그냥 시원하다, 방이. 굉장히 러블리한 그쵸. 방이죠. 네. 네. 둘이 들어와서 셋이 나가는 그런 방. 10개월 뒤에 낳고 한 1년 뒤에 또 오고. 딱 좋아요. 네, 잘 꾸며져 있네요. 거기도 오, 역시 안방에는 부부 욕실이 필요하죠. 네, 부부 욕실이 있어야 오. 둘이 들어와서 셋이 나가죠. 그렇죠. 네, 잘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가실 때 셋이 나가는 거죠? 그럼요. 넷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오래 살면. 뭐 오래 살아. 한 방에 넷도 돼요. 아싸. 와, 똑똑한데? 자, 지금은 마지막 방. 어우, 여기도 창문이 크니까 너무 아늑하다. 에어컨도 잘 설치되어 있고요. 네. 여기는 침대도 있고,
요 옆에 농, 장롱 있네. 네, 두 문대 칸짜리 장롱 되어 있고, 침대도 굉장히 러블리한 그런 침대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여기는 이제 둘이 왔다가 5시 올 만한? 5시 나가야 돼요? 네, 뭐. 그러면은, 여기, 저기는 둘에서 4시 되고, 여긴 둘에 5시 되면은 9이 나가는 거네? 이야, 대가족이 나갈 수 있어. 아주 좋아요. 근데 여기 너무 집 자체가 시원하네. 그쵸? 덥지 않아요. 오늘 조금 살짝 더운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요. 집 자체가 시원하고 층고가 은근히 높고요. 이 거실이 안 답답하니까 너무 좋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마당도 시원시원하고 네. 거실도 시원시원하고 진짜 시원시원하게 빠져있는 그런 집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와, 거실은 양쪽으로, 거실이 크니까 양쪽으로 에어컨을 두 개 두셨구나, 스탠드로. 그러네요. 오, 아주 좋아요. 저기 피아노인가요? 저거 치시면서 지내셔도 되겠네? 네, 피아노가 또 있어야죠. 어머, 야. 아, 소리가 안 나? 이거는 전자. 아. 건반이네요. 전자. 갑자기 누르는데 소리가 안 나서 혹시나 그냥 소품인 줄 알았어요. 우리 다 봤죠? 네. 매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가 되겠고요. 토지 면적은 총 810제곱미터, 245평입니다. 지목은 대지구, 용도 지역도 계획관리 지역의 자연 친화지구, 건폐율 60%, 용적률 100%입니다. 건축 면적은 138.34제곱미터, 42평인데 그중에 10평 정도는 이제 주인이 가끔 한 달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실 거고 나머지 공간을 이제 임대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방 두 개, 욕실 두 개, 단층 주택이 되겠고요. 주차장은 대장상은 없지만 현황상으로는 뭐 10대도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협의 입주가 가능하고요. 관리비는 따로 없고요. 최초 건축물은 1998년에 지어진 건축물이 되겠네요. 조용한 마을 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거실 기준으로 남향이고요. 경량 철골조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버스 정류장이 걸어서 1분이니까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신창 초등학교, 한경면사무소, 하나로마트 모두 다 차로 5분이면 가실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해안도로도 걸어서 9분이면 가실 수 있으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송 소장이 좋아하는 관광지 판포포구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항에서는 차로 6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저희한테 전화를 많이 주시는 분들 중에 제주도 집이 다 너무 작아. 좀 널찍널찍한 데서 좀 지내고 싶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요즘은 아무래도 주택수 문제 때문에 매입을 하시는 것보다 1년 정도 살아보시는 걸 많이들 하세요. 이 집이 그렇습니다. 널찍막한 곳에 시원시원하게 잘 빠진 주택 1년 정도 살아보실 수 있으니까 적극 추천드리고요.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시면 그런 거 하시면서 잘 지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 1년이 금방 갈 것 같아요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반려견이 있는 분들도 같이 와서 지내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 송 소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 송 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에 위치한 시원시원한 전원주택 매물, 임대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